날씨도 좋고. 날씨가 참 좋았어요. 와, 날 좋다. 와, 날 좋다. 오, 어디야? 오, 기대돼, 기대돼. 또 옥상이 기대가 되는데요? 뭐 많이 심어 놓으셨을 것 같은데. 아유, 별거 없어요. 허브 아니야? 네, 저거 토종허브. 허브뿐만 아니라 막 수구. 어머, 어머, 어머. 아마란스? 바카. 바카. 곰취까지 했어? 저 메리골드예요. 좀 있으면 꽃필 거예요. 오, 우와. 이야. 이게 이제 한국 허브예요. 코리안 민트라서 맡아보세요. 되게 좋죠? 잠 깨죠? 냄새 되게 좋아요. 그 우리가 스피아 민트, 후레쉬 민트 딱 그 냄새잖아요. 네. 껌을 진짜 껌 냄새예요. 그래서 이게 아 이래서 한국 껌에선 허브 냄새가 이거구나. 민트 냄새. 스피아 민트. 아. 당귀. 당귀는 이거 삼겹살 먹을 때. 아. 샐러리 같은 냄새. 한국 샐러리죠. 뭐 맡아봐요. 이거는 열매를 먹는 게 이름을 다 생각이 안 나니까. 거꾸로 막 진액이 엄청 나오는 친구인데 이게 약으로도 쓰이고 근데 그 열매가 100g에 만 원이야 약재라서 내년에 채취해보려고. 진짜 지독하시네요. 가성비. 자막 넣어주세요. 이거 이름 까먹었다. 세 글자인데 박주가리? 박주가리? 처음 봐요. 아 야. 정적 기능을 내년에 채취해보려고요. 내년에 채취. 한은 이거 작년에 심은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주면은 또 나요. 저 파는 2년째 먹어요. 조선파라서 얘는 겨울을 낳아요. 원래 한 해 살인데 그래서 겨울을 낳고 작년에도 키워먹고 올해도 키워먹고 키우면 이렇게 진액들이 이렇게 막 쭉쭉 나오거든요. 이렇게. 원래 파가 저래요? 이게 몸에 좋은 거잖아요. 이게 알로에랑 비슷한 놈이잖아요. 이렇게 진액이 나오면 음식 맛 좀 풍부해지는 것 같고 이건 길러서 먹지 않으면 이렇게 액 나오는 거 잘 못 먹으니까 사실 이 상태로 고추장 찍어 먹으면 맛있어요. 네, 원래 그렇죠. 진액이 있는데 원래 저렇게 신선한 이거 진액이 거 와, 진짜 되게 제대로 나오는데요? 그냥 시중에 사는 파 갖다가 흙 요만큼 퍼다가 이렇게 꼽아놔도 파는 참 잘 커요. 두 단만 심어놔도 사실은 파 살 일은 별로 없죠. 길러 먹는 재미가 있죠, 파는. 아니 서울 하늘에서 이게 다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옥수수. 와, 와 명인. 아, 본인이 다 키우는 거예요? 네, 제가 그냥 씨 뿌린 것들 올해는 거의 못 가꿨어요. 바빠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근데 이거 개인 옥상인 거예요? 아니 같이 써요. 같이 쓰는데 같이 제가 좀 관리를 해요. 심어 놓으면은 그 주민들도 다 따서 먹어요? 그럼요. 아니 그럼 다 좀 같이 나눠 먹어도 되겠다. 아니 그러다가 부녀 회장님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출마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파트 동대표예요. 동대표예요? 어? 아파트 동대표래. 아 진짜로? 지금요? 동대표예요? 와 대박이다. 그러니까 부녀 회장 같은 거긴 해요 제가. 어쩌다 보니까. 동대표라서 현역 남자 연예인이 동대표 하는 거 처음 봐요. 전임자분께서 넘겨주시면 진짜 동대표요? 자치단체 대표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해요? 전임자분이 안목이 대단하셨네요. 1년에 한두 번씩 하는 소방 점검, 엘리베이터 점검, 관리비 산정내 확인, 그리고 경비원 두 분 월급 정하는 거. 그리고 물 같은 게 의외로 많이 새요. 그리고 발전기 같은 거, 비상발전기 망가진다. 아니 어떻게 지금 시간 다 되세요? 생각보다 많은데요, 일이? 일이 많아요. 기업 산정해서 관리업체에다가 몇 개월로 나눌 것이냐 같은 걸 얘기하고. 뒤에 하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데크랑 뭐 의자가 고장 나 있었어요, 이사 올 때. 그래서 저거 다 고쳐서 다시 칠하고 전기 설치도 하고. 어머머머. 전기도 뽑아서 두 명도 설치하셨대요. 와 대박이다. 저희 빌라에 애들이 많이 사니까 여기 수영장 설치해서 놀기도 하고 이웃들 불러서. 동대표가 좋으니까 아주 생활 편리시설이 다 좋아졌네요. 배우다 보니까 출근할 땐 한없이 바쁜데 출근 안 하면 또 한가해서 이제 아예 낮잠 자거나 하면 올라와서 가꾸는 게 일이죠. 생각보다 일은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잘들 안 하려고 하긴 해요. 이야 대단하네. 지금 헐리우드에 진출하거나 하게 되면 또 다른 분께 잘 물려드려야죠. 2년? 예. 2년째 하고 있어요. 2년. 2년째 하고 있대요. 2년째. 2년째 하고 있대요. 사람
근데 좋아서 하는 거예요. 봉사죠? 봉사. 봉사예요. 네. 아, 진짜? 근데 전 진짜 당대표까지 하시는 거는 대단한 거 같아요. 진짜. 오, 이야. 그러니까 집에 대단하네. 있을 때가 제일 바쁘네요. 돈 관리도 해야 되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다 하세요? 자, 배우 집엔 이런 게 있어요. 오, 기대돼, 기대돼, 기대됩니다. 셋!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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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들 친해졌어요. 네, 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숨을 못 가지. 무릎이 아파가지고 빨리 못 숨었어. 오늘 우리의 주제가 라면이잖아요. 제면이 생각보다 쉬운 것 같아서 제면을 많이 했어요, 사실 진짜로. 면을 직접 하려나 보다. 오빠가 면을 뽑아준 칼국수. 그러면 별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잖아요. 대박이다. 파스타 면을 다 만드시고. 오. 오. 오, 저울도 있네. 오. 진짜 있을 거 다 있어. 응. 진짜 깔끔하고 정리 되게 잘 해놓으셨다. 저거 아내랑 같이 가서 한 거예요. 편집숍 같은 데 가서. 오, 온도계. 온도계까지. 아. 아, 네. 아, 이거 뭐야? 발효 식빵. 와. 참 재밌어요. 의외로 어렵지 않아요. 어우, 너무 잘했다. 야, 헤어릴 거라고. 가장 처음 했던 기억남는 요리가 빵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인가 2학년인가 집에서 거기서 옆집 할머니랑도 나눠 먹었는데. 어머. 어깨가 있었다. 맛있다고 해주신 거예요. 야. 그게 되게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내가 만들어준 걸 먹고 맛있다. 그래서 그렇게 칭찬을 받았던 기억이 제가 이게 더 즐거운 일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정말 맛없었는데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맛있다고 해주니까 그래서 아이 기를 때도 저 경험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뭔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하면 칭찬을 해줘야겠다. 칭찬을 받아서 더 잘한 걸 수도 있구나. 그래서 6학년 때는 쿠키를 한번 구워봤었어요. 오븐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배트맨 모양으로 이렇게. 그래서 어머니가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책을 보고 초등학생 이런 걸 만들었냐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어머니도 안 쓰시는 오븐을 제가 써서 6학년 때 쿠키를 굽고 막 젠저브레드 같은 거 굽고 그래서 야. 책만 보고. 아니 잠깐 초3 때 집에 오븐 있으면 부자네요. 그런 게 있군요. 부자 집도 들었고요. 밀가루. 중약분. 잘 모를 때는 밀가루 회사에서 만든 레시피가 사실 제일 정확하거든요. 중력 밀가루, 칼국수 반죽 요리 방법. 와, 다 나와 있어요. 이대로 하면 돼요. 맞아. 저걸 보면 돼요. 식빵도 저걸로 전 시작했어요. 장인들은 손감, 손에 느껴지는 그 모이스처한 그 필링으로 이제 점도를 정하지만 우린 초보자이기 때문에 밀대! 이것도 얼마 안 해요. 몇천 원 안 하니까. 가격을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싸요, 이것도. 심심하니까 재볼까요? 그렇죠. 저는 계량을 중요시하시니까. 이거 저울 한 만 원이면 산데. 가격을 다 얘기하죠. 와. 원하시면. 가격을 되게 얘기하는구나 내가. 아. 지금 저 집값 빼고 다 얘기하셨어요. 밥 숟가락으로 치면 이게 12g이에요. 항상 말씀하실 때 보면 단위에 되게 정확하신 것 같아요. 어남 선생님의 사이언스 쿠키. 1T 논제. 1T가 중요하죠. 이게 12g. 소복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흔들어서 떨어지는 걸 나비뒀을 때. 근데 문제는 수많은 요리책에 나오는 1T는 1테이블스푼은 15g이라서 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가 많이 어려워요. 요리책에 나오는 게. 이거는 12g이라는 거. 아유, 5컵 반. 야, 아주 정확하네. 전 여기다 소금을 좀 넣을게요. 물은 270g. 이거 버터 같은 건 안 넣으신 거예요? 섞어볼게요. 그냥 제면이라서 소금하고 물만 넣었어요. 그러니까 밀가루는 부피의 120% 정도예요. 그러니까 200ml 컵에다 넣으면 240g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면 되게 빨라요. 물은 거의 동량이고. 다시 보기로 봐야겠어요. 말이 더 빠르시네. 반죽을 할 때 이때부터 손을 집어넣으면 망해요. 반죽을 할 때는 숟가락으로 가능한 텍스처를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이게 뻑뻑하지 않을까 싶을 거예요.
근데 뻑뻑해야 돼요. 반죽이 되면 안 돼요. 빡빡해야 돼요. 빡빡하고 단단해야 면이 쫄깃한 면이 되는 거예요. 단단해야 면이 그래요. 쫄깃한 면이 되는 거예요. 저분들은 지금 누구보다 열심히 듣고 있어요. 자, 이제 내가 담고. 반죽은 다른 게 없어요. 반죽을 빨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반죽을 기본적으로. 늘려서 접고, 늘려서 접고. 그러니까 반복하면 이렇게 되겠죠. 야. 늘려서 접고, 와. 접고, 오. 접고, 늘려서 접고. 아, 접고. 그렇구나. 아니, 이거 좀 배운다, 진짜. 네. 저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식빵을 부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거 할 때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야, 싱크대 라디오 쓰시는 분 오랜만에 뵙는 거 야, 저거 없으면 주방일 못해요. 주방 라디오를 틀어놓고 보통 제가 이거 설거지 할 때 이제 그 김민식 씨의 가정음악이 나오거든요. 또 방송도 듣고 이게 15분 정도 해야지 이제 글루텐이 막이 좀 생기거든요. 후덕후덕한 게 부들부들해지거든요. 아, 진짜. 오, 멋있다. 여기 전완근이 좋은 이유가 여성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근육 사용법. 네. 근육 사용법. 근육 사용법. 힘줄이. 야. 팔뚝만. 피가 진짜 잘 도시겠어요. 아, 난리 났다. 우와. 땀이 많이 나시네. 와. 오, 너무 매력 있다. 이번 주에 애기 케이크 하나 구워줬어요. 케이크 생일 전날에 그러길래 밤에 케이크는 지금 없어. 케이크 그래서. 그 믹스 하나 있더라고요, 집에. 거기다가 이제 좀 다른 거 좀 넣어가지고 케이크 하나 구워서 스펀지 케이크 간단하게 구워서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먹진 않고 계속 손으로. 재밌으니까. 별 인스타그램에도 몇 번 올렸어요. 너무 손이 이뻐가지고.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유, 너무 이쁘다. 야, 손. 손 지금 몇 살이죠? 4살이요. 4살? 제일 이쁠 때. 오, 멋있는 과자가 탄생하겠는데요? 빵을 아직 잘 모르는데 같이 만든 거야 그러면 먹어요. 그럼요. 되게 본인도 뿌듯해요. 아이들이 자기가 만드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맞아요. 아들 가진 아버지들이 요즘 되게 부러워하긴 해요. 딸 되게 애교가 많거든요. 내가 아빠 먹여줄 거야. 내가 해줄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너무 좋겠다. 정말 좀 너무 좋죠. 나도 꼭 딸 낳고 싶다. 와. 딸이 이뻐요. 딸이 딸 바보가 된다던데. 딸이 진짜 이뻐요.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관을 할 때 빵반죽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하면 이런 데가 갈라지고 표면적이 넓잖아요. 가장 큰 부피에서 표면적을 제일 줄이는 방법은 구로 만드는 거잖아요. 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오.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냉장고에 숙성을 1시간 정도 시키면 당연히 좋겠죠? 굉장히 과학적이네. 냉장 보관을 잠깐 하겠습니다. 자. 괜히 보온 거 있고 이런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고요. 보통 100g이죠? 파스타 1인분이 보통. 파스타면이어서 100g만 하자고요. 또 시작. 과학이다. 아, 요리 사이언스. 200g. 100g, 200g, 300g. 200g 정도 하자. 200g. 이야. 자, 밀가루 반죽 야구공만 하면 200g이에요. 눈대중이 생기는 게 제일 기본인 것 같아서요. 그러면 야구공만 한 밀가루가 몇 그램인지 알면 되게 편해지거든요. 온 세상을 다 계량화를 시키셔서. 최대한 균일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오우, 좋아, 좋아. 그렇지. 제빵 3대째 아들 느낌이야, 지금 약간. 제빵 3대. 대략 0.2mm 정도 됐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얇아요. 와, 정말 라면처럼 얇고 탱탱한 면가리 탄생할 것 같아. 와, 면 굵게 일정한 거 봐요. 기계로 하는 거 아니었어? 정확하네. 저런 거 할 때 되게 희열 있잖아요. 이제. 한 번에 쭉 나갈 때. 저도 잘해야 희열이 있는 거 같아요. 진짜. 이게 지금 아무 생각도 만들어요, 저거 할 때. 자가면의 매력은 이렇게 해줘야 이제 뭉치지 않아요? 밀가루 다시 뿌려주고. 식당을 하나 해. 약간 굵은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그게 그 면의 매력이에요. 손으로 만든 면의 매력이기 때문에 붙으면 정말 속상해요.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시켜놨다가 한 덩이 떡이 됐을 땐 정말 속상했어요. 간단하게 가정용 수타면이 됐어요. 사실은 제가 떠들면서 해서 그렇지 입 다물고 하면 되게 금방 하는 작업이라서 오디오가 한 번도 안 돼요.
자기가 다 느끼고 있어요. 이렇게 음식을 하면서 강의하는 느낌. 네. 좋아요. 테이블 정리를 하시고. 하나씩 하나씩 단둘이 해가면서 가면은 아내가 좋아해요. 어머나. 그치, 그치. 하나 하고 막 여기 어지러진 채로 막 밀가루 흘리면서 다니고 막 도마 난리 나 있고 여기 폭탄 하나 있고 이러면 하고도 욕먹는 대산사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야. 모든 게 다 아내의 위주에. 보통 남편들은 요리하면 옆 주변이 더럽잖아요. 막 그치. 지저분하고. 저도 더러웠어요, 처음에. 더러웠어요. 진짜 혼남이 교육이 돼요. 아내를 위해, 아내를 위해 사시는 것 같아요. 사시는 분 같아요, 진짜. 그렇게 말이에요. 그러네요. 면을 삶을게요, 이제. 이거 넣을 때 잘 분리해서 넣어야 돼요, 떡 안지게. 자, 끓어오를 때 찬물 한 컵. 안 돼! 안 돼!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아, 잘 어울렸어. 대참사는 먹었다. 대참사는 먹었다. 맛있겠다. 생면은 금방 익어요. 겉면은 물이 들어가야 되고 뭐 했는데. 저 또 설명한다. 생면은 금방 익어요. 오, 맛있겠다. 내가. 아, 뭐가, 뭐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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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내가 만들었다고? 야, 그 한마디 했는데. 오, 거창하다. 내가 약간 기분이 좋아진 것 같아. 칼질이 잘 돼가지고. 기분 업됐어. 기분이 좋아졌어. 업됐어. 예. 기분이 좋아져서. 오! 내가 쏟았어. 반 날라가.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와, 근데 면 너무 상태가 맛있겠다. 상태가, 아, 쫀득쫀득 너무 맛있어. 우린 15,800원 정도의 뼈로. 가성비를 진짜 잘 따지고. 이것만 있으면. 어, 돼지 육수? 이 육수에다가 사실은 밥 말아 먹어도 맛있고 면 말아 먹어도 맛있거든요. 오~ 와~ 와~ 이거 맛있겠다. 라면이니까 쉽게 가자고요. 진짜 만능 육수네. 네, 돼지 육수 되게 좋아요. 돼지 육수에 라면은 뭐. 이 좋은 육수가 있으니까 조금만 물 섞어서. 조금만 물 섞어서. 물 섞어, 물 섞어. 물 섞어서요? 뭔가 수상한. 재밌는 게 있어요. 무첨가. 뭐야? 또 뭐야, 뭐야? 예를 써볼게요. 무첨가를 다 사왔어. 이거? 두유 같은데? 두유? 두유를? 두유를. 1대1로 섞어볼까 해요, 1대1. 에? 이것도 일종의 육수기 때문에 안 끓여도. 오, 더 나. 확 진해졌어. 오, 두유를. 맛있어요? 오, 콩가루 드시는 거랑 비슷한. 콩가루 드시는 거랑. 오, 진짜 이, 그, 그. 오, 이거, 이거예요. 오, 이거, 이거예요. 되는구나. 진짜 진해졌다. 색깔 보세요. 야. 되게 오래 끓였을 때 그 맛이 나. 두유를 넣으면. 두유는 또 콩이니까. 육수가 한 3배는 더 삶은 맛으로 확 바뀌어요. 김이상국 미리 오시게. 아니, 뭘 또 다 나눠줘. 진하죠? 우와, 나오죠? 두유가 이런 놈이에요. 와, 두유는 무서운 놈이에요. 완전 바뀌었네. 괜찮죠? 맛있죠? 돈 라멘. 아, 돈꼬치 라멘. 저런 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고 개발. 누가 특별히 가르쳐 주진 않았는데. 근데 재료를 모르는 상태에서 요리를 하면은 요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나와 있는 책들이 거의 책장에 있는 책들이에요. 요리책이 많겠죠, 아무래도. 사이언스 쿠킹? 요리는 과학이다. 아, 사이언스 쿠킹 처음 봤다. 어머, 책 두께 봐봐. 저거 책 10만 원이야. 네,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10만 원? 이탈리아 사람들이 시집 갈 때 가지고 가는 거라던데. 물에 따른, 미네랄 수치에 따른 물의 질감의 차이. 신맛에 수용체가 건드리는 부분이 비슷한 게 있거든요. 소금을 넣는다고 물이 그렇게 빨리 끓지는 않는다. 고작 0.6도 정도가 떨어질 뿐이고. 유크림과 더블크림의 차이. 그리고 고기가 타는 건지 익는 건지 구별하는 법. 마이야르 얘기. 뭐 이런 거. 쓴맛을 중화시키려면 왜 설탕을 더 넣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맛의 상관관계들.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 빨리빨리 그 죽은 요리 심폐소생하기가 좋아지죠. 뭐 제가 뭐 따로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요리 클래스를 가본 적도 없으니까 그런 걸로 배우면 된 거죠. 아니 오연아 선배님 너무 존경의 눈빛을 바라보고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요리는 과학이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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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만들 때 뼈를 우리는 것도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게 귀찮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멋있어, 멋있어. 사이언스 쿠킹까지 갈 정도면 요리를 과학적으로 잡고 해. 될까? 돼야 되는데? 우리에겐 뭐가 있느냐? 어, 뭐야? 고향의 맛이 있죠. 다시나 고향의 맛이 있죠. 아, 이거. 고향의 맛으로 재현을 해보겠습니다. 물 한 컵에 두유 두 컵. 자, 우리에겐 고향의 맛이 있죠. 돼지 육수를 대신할 수 있을까 싶어서 넣어봤어요. 다시다 넣으면 다 맛있지 않는데? 될까요? 되면 대박인데. 몰라, 넣었어. 한 숟갈을 넣었어요? 그렇게 많이 넣었어요? 한 숟갈 정도 넣어봤어요. 그래도 점도가. 이게 과학 시험실 같아요. 비슷해졌어. 점도가 비슷해진 것 같아요. 신기하다. 신기해. 긴장돼. 이게 뭐라고 막 이게 뭐라고 하나가 맛있었으니까 막 이게 뭐라고 막 긴장된다. 근데 이거보다 맛있으면 속상할 것 같아. 근데 이거보다 맛있으면 속상할 것 같아. 이상하구나. 망했구나. 짜! 너무 아는 맛이 됐어요. 너무 그냥 뻔한 맛이 돼서 굳이 저렇게 할 필요가 없더라고. 야, 이게 엄청난 거구나. 아예 비교 자체가 안 돼. 돼지 육수에 저걸 맛봤더니 가루로 안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아하. 쯔유. 두 숟가락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 두유. 아, 두유 동산. 지유에다가 와. 지유를 또 넣으시니까. 오. 마늘을 한 개를 넣었어요. 한 개 정도 큰 거를. 저건 내가 봤을 때 근육 때문에 일부러 좀 작은 것 같아. 근육 보여주려고? 네. 집에 긴 팔이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져도 되는데. 할 걸로 안 듣고. 조합을 진짜 잘하셨다. 어유, 이거 약간 느낌은 콩국수 느낌 좀. 콩국수 느낌. 완전 건강식이다, 이거. 두유 곰탕면. 아, 곰탕면. 진짜 곰탕 같다. 제가 한번 덜어서 먹어보겠습니다. 9시간 끓인 돼지뼈 육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저 두유를 꼭 넣어보시면 좋겠어요. 정성 들인 맛이 있구나. 맛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는 찐맛이 나왔네. 아, 그래요? 아, 이거 뭐, 맛을 못 보니까. 굉장히 진하고 고소한 돼지 육수예요. 내가 삶은 것 같지가 않아. 돼지뼈만 하루 종일 우려낸 그런 맛이 됐어요. 진짜 너무 신기해. 와, 근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두유는 어디 간지 몰라요. 두유 맛은 하나도 안 나요. 두유 맛이 좀 날까 봐. 아니, 이거 돼지국밥 그 아까 국물 느낌인가요? 돼지국밥하고 좀 달라요. 아. 아무도 모르는 맛이라는 것인가? 한 입만 먹고 싶다, 한 입만. 뭐 하려고 그러지?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밑으로 장난을 치고 있어. 완전 내 스타일이야. 야, 이게 대박이야. 야. 단지 엔유리가 아니야. 이렇게 이유리, 이유리, 이유리. 그치? 나 이리 들은 것 같아. 완전 멋져.